Deb, you had your ginawaro, redewa. Ir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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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20개거든요 지금. 제발 제발 제발. 이걸 뜯기네. 와. 와 이걸 뜯기네. 와 진짜 모자란 놈. 아유 이걸 뜯겨? 잠깐만 후계자가 메르네? 내가 죽으면 메르가 후계자가 되네? 어? 이게 올.. 아이고 씨발 아이고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말이야 무슨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 씨발. 자, 생산이 된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시장 포화되지 않게 수량 관리해가면서 판매를 합시다. 나무를 좀 사오면 되지 않을까요? 나무를 좀 사오고 아깝긴 하지만 호밀도 좀 팝시다. 너무 많네요. 아 지금 이게 상승 가격인 것 같아. 그린스피어에 대한 공격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승된 가격인 것 같아. 아직은 뭐 살만한 건 없고 반지를 하나 받읍시다. 좋은 거래였다. 도움말이 점점 커지는데 좀 없어져도 되지 않나. 너무 점점 커지네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결혼식이구나. 아 아, 어제가 결혼식 하기 전 밤이었어. 아. 제재소 완성됐다고요? 아, 그러네요.
나무는 내가 해야 되겠다. 창고를 얘로 바꿔. 됐나? 밭도 다 주자고. 됐어. 계속 뭔가 서로 이런 걸 해줘야 되네. 아니 근데 이거 관계도가 좋은데 뭐야 씨발 나 냄새나고 외모 때문에 싫다고? 아 잠깐만 냄새랑 외모가 마이너스 20이라고? 아니 외모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외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 맨날 바닥에서 자, 씨발. 얜 또 왜 바닥에서 자냐? 뭐지? 손님, 너가 좀 사냥 좀 데리고 나가라. 왕 냄새 나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참나. 뭐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네. 네, 안녕하세요. 자, 둘이 사냥 나가고 밥 먹고 여기 지시하러 가야 됩니다. 망새는 됐나? 16명이 일반적인 피로라는데 저거는 술 마시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일일이 지시를 해줘야 일을 하는 거야? 와, 좀 심하네. 됐다, 이제 나무 두 놈이 캔다. 인구가 왜 하나 줄었냐? 30명이었는데? 누구 하나 죽었나?
뭐지? 메르랑 가끔 얘기해줘야 돼. 나는 배우자랑 얘기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해 이거. 배우자가 내가 냄새랑 외모 때문에 싫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거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아니 씨발 뭐 딴 것만 해결해 주는데 외모랑 냄새는 어떻게 해결해.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씨발 어지럽네. 아니 관계도가 71이라며 씨발로마. 어이가 없네. 뭔 소문을 냈다고? 메르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네. 난 또 이러고 자? 이거 괜찮냐 이거? 아 씨발 대머리 관심이 마이너스 20이야. 아 이거 아 씨발 대머리 괜히 대머리 했어. 아 아 얘넨 또 해. 중간으로 바뀌었다. 어질어질하구만. 아휴 씨발. 어따 술집 장사 잘 된다잉. 슬슬 군대를 좀 조직해서 뭘 하나 정리를 하러 가야겠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나한테 뭔가 공물을 안 바치는 것 같죠? 뭐야? 어? 자, 성공! 제발, 제발, 제발 아이를 가져라. 안 됐나? 얘가 근데 아, 지원 요청. 싫어. 군대를 만든다고 하면 메르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사는 용병을 고용할 수 있긴 한데 야, 세금이 증가하네. 교회가 있어야 되나 보다.
얜 또 뭐야? 또 고용할 수 있는 애가 왔네요. 관리가 별이 붙어 있네. 아, 얘를 들였어야 해. 이 아이가 들어왔어야 해. 아, 이건 잘못됐어. 아, 며느리 잘못 들어왔어. 어쩔 수 없지. 잠깐만, 나 근데 약초 지금 약초가 근데 계속 들어오는 거 보니까 곡물 받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죠? 약초 계속 생기는 거 같은데? 여기서 약초 나한테 주는 거 같은데? 철도 20몇 개였는데 늘었어? 그러네, 44개나 됐네. 아, 저거 된 거 맞나 봐. 잘 됐네. 슬슬 애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또 줄었네요, 하나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앙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애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술이 없네. 그렇구만. 그러네, 밀주도 없나 보다. 목표 수량까지라면은 이게 뭐야, 이게 51개 만들고 그만 만든다는 소리야? 아닌데, 목표 수량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아까 이거 밀가루도 뭐고 다 해놨었는데?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세팅해 놓은 게? 뭐지?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데? 봅시다 일단. 제재소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 이렇게 놓자 그럼. 그지? 목표. 밀가루는 10개만 해도? 20개? 누가 사먹을라나 모르겠다만.
음식은 넘쳐나는데 술이 좀 없네요. 임금도 올렸으니까 지켜봅시다 한번. 손님이 정착지를 떠나는 중. 별 두 개 됐다. 좋네요. 이거 내가 자칫 잘못 막 대화하게 해버리면은 관계 깊어지면 막 엉뚱한 애랑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사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런가 봐. 연구는 확실하고. 애들이 2주를 안 오네요. 일반적인 피로 7, 허기 9. 오늘 예상 2주자가 4명. 모르겠군. 피로가 많다는 거는 이게 뭔가 부족한가? 시장 자리가? 아닌데?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술이 부족한가 진짜? 모르겠네요. 봅시다. 지금 보면은 철이 제가 아직은 남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철 가격이 나쁘지 않네요. 혹도 좀 팔고. 어? 네 마누라 임신했다고? 아니 씨. 뭐야? 진짜로? 네 얼굴색이 근데 왜 초록색으로 변했냐? 왜 헐크 됐냐? 관리책 하나 사야겠다. 자, 풍미 있는 A를 지금 있는데. 아 토했구나. 누가 좀 치워주나 이거? 잘 모르겠네요. 상태 좀 보자. 어 그러네. 헐 아이를 출산한 예정이래. 헐 진짜네. 경사구만.
치웠네. 여따 토했네 또. 환장하겄네. 네, 지금 빨리 술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가 더 늘지 않을 겁니다. 실업자 생기는 거 보면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다. 보자. 지금 보면 맛이 없는 루타바가 아니지 않아? 건강한 실업자가 40명? 아씨, 그럼 이거 왜, 아니 왜 거주민이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지? 그럼? 서비스 양조장 광산 제작 가능. 광산이 여기 있네요. 약초 채집가. 아, 사원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돈 엉뚱한 데 들어가네. 글쎄다. 지금 일단은 다 배웠는데. 사원이 나무가 150개가 들어가. 아, 어지럽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와, 근데 이거 사무국 만들면 일과 지시를 할 수가 있다. 매우 많은 수의 건물에 지시를 전파할 수 있다네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중앙에서 관리를 쫙 하나 본데? 괜찮은데? 좀 신기한 서비스네. 자, 군대에서는 얘를 하나 고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 와, 한 마리에 세금이 6원씩부터? 이거 돈이 감당이 되나, 이게? 왜,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22명이 루타바가 맛없다고 지금 개지랄한다. 밥 맛이 없다고. 큰일이 났네요.
자원이 막 계속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서 관리를 좀 똑바로 해야겠는데 아 얘는 왜 자꾸 잠을 이렇게 자는 거야 지가 그냥 집에 와서도 이러고 자네 어이가 없네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생산은 계속 잘하고 있네요 일꾼이 부족하지도 않고 야 메르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얘네 좀 방금 뭐 암살계획 씨발 잠깐만 너 방금 너 방금 씨발 뭔가 칼이랑 왕 뚜껑이랑 지금 뭔가 이상한데? 아니지? 좋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도 얘네들이 뭔가 재산이 올라갔어요. 소리 없어서 그렇지. 나쁘지 않네요. 수리 문제다, 수리. 아니면 에일 가격을 좀 낮춰볼까? 이렇게 에일 한시적으로 9원으로 낮춘다. 큰 결심했다. 자, 농가. 두 명의 농민이 산다고? 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뭐야? 뭐라는 거야 이게?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의 영주 캐릭터의 행동 버튼을 사용해 주교에게 고해하고 죄를 용서받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아, 죄가 있으면 뭐 딱히 아, 메르야, 그만 좀 해! 아, 왜 금술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씨발.
이주자가 별로 없어. 아예 빵명이야. 환장하겠네. 큰일이 났다 이건. 술이 너무 없나봐요. 아예 빵빵이야. 아...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저희 업그레이드가 효율이 좋은진 모르겠네. 마이너스 72원? 진짜 어지럽네. 루타바가밭이 왜 곧 고갈이 돼? 왜지? 얘네가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닐까? 이 시간에도 명령을 내리면 수행은 하네. 의외네. 임금이 올라서 술 사기가 좋다고? 어? 오! 제발 임신. 제발 임신. 오! 망세가 해냈다. 아, 됐다. 이제 걱정 없다. 아, 걱정 없어. 아, 이 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네, 이제. 내가 약간 이런 왕의 입장이 되니까 얼마나 그 후사가 중요한지 알겠네요. 굉장히 중요하구만 이거. 야, 임신했다고 챙겨주네. 짝지어가지고. 얜 더 이상 입덧도 안 해. 입덧도 안 하네요, 더 이상. 야.
빨리 사원 진짜. 얘 왜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왜 이래 이거? 누군가와 함께 밤을 보내기를 갈망한다고? 미안하다 다 짝이 있어. 아 얘 좀 슬프긴 하다. 얘 짝이 없다. 아 얘 짝이 없어. 아 짝이 없는데 농민. 어쩔 수 없다 그지? 근데 이 짝칸이 5칸이 전부 아닌가? 얘는 상관없겠죠? 얘는 이거 어차피 뭐 그죠? 얘는 뭐 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배신감 드는 애 없겠지? 갑자기 엉뚱하게 씨발 막 내가 배신감 드는 건 아니겠지? 됐나? 아 체크 존나 웃기네 씨발. 충족된 욕망 체크 씨발. 게임 씨발 어질어질하네.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라. 양조장을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좀 애매하죠 그죠? 이게 술이 제일 중요하네. 풍미 있는 에일이 왜 팔지도 않았는데 다 사라졌지? 누가 사 먹었나? 그 변수인데? 이걸 누가 샀다고? 아이 씨발 아주 난리가 났네 또 여기. 내일이면 되겠다. 아니 씨발 다리가 부러졌어. 아니 진짜 어지럽네 씨발. 아니 왜 한장 아갔네. 다리가 부러진다고? 저는 뭐 더 이상 팔 물건도 없고요. 뭐 사면 좋긴 한데 반지 하나씩 그냥 모아보죠. 돼지 농장 갖고 싶긴 하다. 196원 어차피 저거 있어봐야 지금 훈련장 하나 있긴 해야겠는데. 하나 사자. 수고.
이래야 애들 훈련시킬 수 있나 봐. 나무를 모아야 합니다. 네, 리멀드 류 게임인데 그거 하위 호환이라고 하네요. 아까 어떤 분이. 근데 좋게 얘기하면 리멀드보다 살짝 캐주얼하게 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야, 이렇게 술 만들어도 안 남아. 아, 안 남아, 안 남아. 이거 어떡한다. 목재를 불태워. 유용한 재를 획득해야 합니다. 일부러 목재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우선순위는 모르겠는데 우선순위가 자동이라고요? 아, 이거요? 이건 일꾼 일꾼은 상관없지 않나? 와, 근데 진짜 술이 많이 필요하네. 왕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양조장을 하나 늘리는 것도 방법일 듯? 그죠? 그냥 배럭을 늘리는 게 나을지도. 성당이 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성당보다는 술이 문제인 것 같네요. 지금 노는 애들은 많은데 일할 애들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훈련장 재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라는데 모르겠네. 목재를 불태워 재를 획득해야 합니다. 됐다, 훈련장 됐다. 됐다. 관리. 좋구요. 드디어 군대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영 옆에다가 만들죠. 다리 부러진 거 어떻게 하냐고? 뭐 다리 부러진 거 뭐 어떻게 회복이 안 되나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 아 이거 다리 부러진 게 지금 이게 출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런갑다? 방세는 오늘도 달린다. 아, 아니 잡아. 아씨, 아, 야, 뭐야? 출산하는 줄 알았더니 뭐야? 어, 유산? 이럴 수가, 유산이라니. 왜 너네 서로 조롱해, 부부인데. 자, 이제 사원을 내일이면 정말 짓겠다. 아, 근데 이거 양조장이 좀 오바네요. 양조장 씨. 말이 안 되네. 가격을 올리기에는 좀 그래. 얘네가 그렇게 지금 부자가 아니라서. 맥주랑 밀가루랑 이렇게 먹었네요. 아니, A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밀주를 10개만 해보자, 그럼. 어차피 지금 10개는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얘는 왜 불만이지? 죽음에 대한 공포? 휴식이랑 신앙심이 없어? 야, 그냥 시민도 자귀 수여가 되네? 아니네, 기사 자귀. 나 물 좀?
게임 사야겠다고? 네, 뭐 사는 건 자유긴 한데, 근데 오늘은 한번 지켜봐. 아직 여기는 이렇게 됐네요. 아, 우리도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크네요. 이거 만 2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출산 때 다리 부러지는 게 맞네. 아, 출산 직전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네. 맞네요. 어? 자, 메르야, 드디어 너가 할 일이 생겼다. 근데 없다? 용병을 쓰긴 좀 그런데 여기 들어올 만한 애가 없네. 아니 아니, 전사를 일단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전사가 없다. 농민 출신 전사가 없네. 약간 많았는데 다 사라졌네요? 뭐지? 토양이 고갈되어 비료가 필요합니다. 지네가 알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어? 아니, 미친, 타국이랑 이렇게 이런 결혼도 되네? 저는 당연히 레이크 홀드를 지지하죠.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가라. 같은 문화를 지지하는 게 맞지.
이 친구 왜 이래?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기분 작살났는데? 와, 이거 어떡하냐? 야, 메르야, 네가 애 좀 놀아줘. 기분이 안 좋대. 좀 놀아줘라, 애 좀. 술 많았는데 야, 또 이거 다 처먹나봐 술. 근데 드디어 감당이 됐나 봅니다. 맥주나 여기 술이 다 떨어지지 않았네요. 오. 감당했네? 역겨운 밀주 이러고 앉았네. 됐다. 얘 기분 좀 나아졌다. 돈도 플러스 됐네요. 하, 이젠 씨발 밀주가 역겹다고 난리네. 환장하겠네. 성당 만들 수 있나? 다섯 개 부족하네. 근데 출산이지 않나 슬슬? 3.2시간 남았다. 아니다. 홀. 오. 아이가 생겼어. 야. 야, 이거 아이가 생겼네요. 금화 잔고가 플러스 2원. 어지럽네 씨. 야, 근데 우리 아이 어딨냐? 아, 얘야? 아, 다, 이미 다 컸어 씨발. 뭐야 이거. 이미 다 컸어.
반 신민들 사이에 멸시를 받는 문화인 카이덴 주민들이 흑마술을 행하고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5일 동안 반 캐릭터들이 길거리에서 카이덴 캐릭터를 공격합니다. 오 쉣. 군대가 있어야겠는데? 야 근데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병사가 없는데? 하, 그러니까 말이야. 한 명 고용하는 게 너무 힘든데. 어허, 브라이트 베일, 미스트 헤이븐. 이건 좀 애매하다. 나 지금 반이랑 붙어 있어갖고 브라이트 베일을 편들어주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거 좀 애매한데? 내가 얘를 못 이길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일단은 예. 지연으로 갑니다.